아, 예, 지금 저 우리 행통 한기용님하고 지금 통하고 있어요. 우리 저 여기 보이시죠? 4,520명.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갑자기 2,000명 몇명 늘었죠? 형님? 쑥스럽게 아, 얘기해 보셔. 몇명 늘었어요, 갑자기? 들어오면요. 예? 반갑습니다. 일본 갑돌이님 찾아주신 모든 분들. 꾸준히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그, 형님이 있으니까 든든한 뒤에 후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예, 그래, 오늘 통화 나중에 고맙고요. 또 12월 20일 날 사랑의 동산 후원 가고, 이번에 이제 포항 모상사에 다녀오면서 많은 거를 느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따 방송 때 그런저런 얘기도 좀, 빈 얘기들도 좀할것 같고, 일단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이따가 1시에 우리 한규익 형님 저 방송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 좀 해주세요. 예, 이따 많이 들어오세요. 1시에 뵙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윤혜라님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고요. 윤혜라님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배워도 맨날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우리 갑돌이 오빠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본인 방송 시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실방을요, 아직 뭐 초보라서 평일날은 11시 반에 하고요, 낮 오전 11시 반에 하고요, 주말에는 밤 9시에 합니다. 아, 음악들을 예.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윤혜란 가수님 실방하시니까 가서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재생목록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아, 뭐, 재생목록에 예. 홈에 보면은 그 원래 제 노래 세곡 있잖아요. 네네, 대표 세 근데 곡. 어저께, 어제 만지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디 있어요? 거기 여기 있네. 있잖아. 네, 두개 거기 있네. 있잖아요. 얘를 올려달라고? 하나가 내가 오늘 잘못 만져서 어디로 갔어요? 찢어져가지고 하나 저 어디 갔어요? 위로 올라갔는데 아, 하나 어떻게 더. 하냐면은, 모든 걸 고치려면 여기서는 안 되고요. 요거 눌러야 돼요, 요거. 누를게요. 누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지루한 거를 여러분들은 박사님들인데 저는 초보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루한 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갑돌이 오빠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면서 항상 행복합니다. 갑돌이 오빠님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전성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라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전영미님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우리 전영미님, 본인 얘기 한번 하셔요. 예, 지금 하시면 돼요. 시청자분들, 갑돌이님 방에 오신 것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이분들, 갑돌이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부지런히 하는 방송, 열심히 하는 방송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통화하도록 해요. 좋은 날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화이팅 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저 우리 남수현 사장님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본인 근황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형님. 여기 3주 전에는 4주 전에 제주도 갔다가 와서 충청권을 돌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경상권을 돌고 이제 지난주에 전라권을 이제 갔는데 전라권 가다가 금요일 날 올라왔어요. 새벽에 이렇게
1번 갑돌이 방에 오신 여러 유치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될 때까지 네. 세스바이오를 위해서 세스바이오가 저 건강과 한국의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스바이오 의심하지 마시고 네. 검색해 보시고 주의해보세요. 진짜 자동차 건강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가 그 두둑해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동차 건강도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스바이오 남세현 사장님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전화통화 즐거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뽀미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뽀미님, 뽀미 누님, 본인 소개 좀 하세요. 아, 저는 우리 뽀미는 13살 된 빠삐용 뱅뱅이에요. 좀 관리합니다. 오늘 1번 갑두리님 그 채널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좋은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뽀미 누님 수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